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7일에 있었던 국가대표 선발전의 플러스 95kg 무제한급의 경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용수 형님과 오른쪽에 지현민 선수예요. 자, 첫 판은 슬립이 났죠. 저렇게 탑롤이라는 같이 당기는 기술을 쓰면 손이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걸 시작하는데 지금 왼쪽에 용수 형님 팔이 쑥 뽑혀가지고 엘보 파울이 났어요. 지현민 선수가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세면 팔이 통째로 뽑혀나갔습니다. 예, 또 뽑혀나갔어요. 또다시 엘보 파울이 나게 되면서 지현민 선수가 1승. 자, 두 번째 박상윤 선수. 예, 늘 독특한 퍼포먼스를 하는 선수고요. 오른쪽에 자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주민경 선수입니다. 자 시작하고 바로 넘기죠. 계속해서 팔씨름을 해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경기를 끝내는 것이 유리하죠. 자 공창규 선수는 지금 재체급인 마이너스 95kg 때였다가 무제한 플러스 95까지 나왔고요. 체력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 지금 부심이 뭐라는 거냐면 발판을 올리는 거예요. 저렇게 요청을 하면 발판을 올리게 되고요. 또 높은 포지션에서 팔씨름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하고 시작됩니다. 주민경 선수 아주 빠른 스피드로 좀 유리한 포지션까지 갔다가 지현민 선수의 돌리고 당기는 힘에 부딪혀서 손이 빠지고 양쪽 다 엘보 파울이군요. 무효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이제 다시 슬립이 나고 스트랩 매치를 가게 되죠. 사실 탑롤러를 상대로 스트랩을 유도해서 매는 거는 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민경 선수가 발판을 높인 이유는 되게 눌러서 넘기겠다, 스피드를 좀 살려서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지현민 선수가 워낙 당기고 돌리는 힘이 빠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그 성공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보시면 주민경 선수는 손을 최대한 턱 앞으로 당겨놓고 높이를 챙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기기 때문에 지현민 선수가 좀 잡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지현민 선수는 그립을 원래 이제 세게 잡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저랑 만나면 이제 그립 사용도 별로 안 하는데 상당히 좀 선수들이 그립 잡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경 선수 어택 들어갔는데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갔는데 팔꿈치가 뜨면서 엘보 파울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민경 선수 원 엘보 파울로 경기가 진행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주민경 선수 손을 잡으면요 팔이 상당히 길고 손이 큰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팔이 짧은 사람들은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경 선수의 그 당기는 그런 방향 때문인지 심판이 지금 경고를 하나 줬어요. 경고가 두 개면 파울이 되고 파울이 두 개면 패가 됩니다. 자, 계속 묶여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속행되지 않아서 손에 땀이 차서 이제 저렇게 다시 푸르고 탄마가루를 바르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계속 묶고 있으면 손도 힘들거든. 자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주민경 선수가 스타트 잘 끊었는데 지현민 선수가 다시 제자리로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히팅을 하는데 엘보가 이제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엘보 파울이 나게 됐죠. 이로써 엘보 파울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있게 됐고요. 자 다시 진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엘보 파울이 나면 지게 됩니다. 상당히 서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주민경 선수가 이제 누르는 방향으로 들어갔는데 지현민 선수가 특유의 그 각도로 넘깁니다. 예전에는 지현민 선수가 이제 당기는 힘을 위주로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넘기는 방향도 상당히 강해져서 안정적인 피니스를 할 수 있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패자조로 주민경 선수가 내려가고 지현민 선수 승자조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끝은 선수들의 패자조 경기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서로 상호간의 동의하에 스트랩을 메고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상윤 선수 들어갔는데 네 이영수 선수가 넘기게 되죠. 박상윤 선수도 마이너스 86kg급을 뛰고 올라온 거예요. 자 주민경 선수 패자조에서 이번에는 이영수 선수랑 같이 들어가는데 저렇게 시작하고 돌면서 옆을 보시게 되는데 손을 보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드디어 결승입니다. 플러스 95kg급 결승전 승자조의 지현민 선수와 패자조의 주민경 선수 다시 한번 재경기를 하게 되고요. 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경 선수가 발판을 내렸어요. 내리겠다는 거는 스타일을 바꿔서 하겠다는 거죠. 주민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스마트한 선수로서 본인의 장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잘 구상을 해서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이고, 지현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본인 스타일로 계속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죠. 자, 과연 두 선수가 이번에 경기 어떻게 풀어갈지 현장에 있는 모두가 같이 지켜봤죠. 자, 팔씨름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무지한급의 경기 결승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현민 선수도 그립을 좀 쉽게 안 주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전히 주민경 선수 상당히 당겨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현민 선수가 그립하고 손목 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센데 지금 그립을 잡고 있지는 않죠. 저거를 손으로 잡고 당기려고 계속하면 그립에 힘이 빠져서 상당히 좀 경기 진행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당기지 않고 심판에게 어필을 해서 센터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타협점을 못 찾고 있죠. 스트랩을 더 조여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여담으로 스트랩을 더 조이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손등에 버클이 있는 쪽에서만 가능하고요. 반대쪽에서 더 조이겠다고 해도 버클이 있는 상태가 싫다고 하면 조일 수가 없어요. 자, 곧 시작합니다. 어깨 수평으로 하고,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민경 선수가 아마 당기면서 약간 반토드류식으로 한번 걸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현민 선수 워낙에 그 방향이 세가지고 잘 먹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95kg급 1위 지현민, 2위 주민경, 3위 이용수님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